경기 연속 3안타죠. 걷어 올립니다. 오른쪽으로 떠갑니다. 이타구가 담장을 넘어갑니다. 두 경기 연속 3안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3안타를 넘어서 네 번째 안타는 담장 밖을 넘겨버립니다. 경기의 균형을 한 번의 스윙으로 깨뜨리는 고승민의 솔로 홈런. 시즌 세 번째 4안타 이상 경기. 그리고 이 홈런은 그 어느 순간보다 값진 홈런입니다. 지금 약간 빗맞은 느낌이 있어서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고승민 선수의 파워가 대단합니다. 최근 고승민 선수의 이 뜨거움은요 정말 놀라운 그 이상인데 시즌 12호 맞는 순간에 넘어갈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. 느린 커브였는데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정확히 배트 스팟에 맞춰냈고 이 타구가 루이스가 그냥 미리 포기하는 타구가 만들어졌어요. 정말 뜨겁습니다. 8월 24일 삼성전 이후에 약 3주 만에 터뜨린 고승민 선수의 홈런이고 삼성과의 시리즈에서 이제 두 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던 고승민인데 대단합니다. 이렇게 되면은 앞선 경기 3안타, 오늘 경기 4안타인데 지금 2루타 빠진 사이클링이 됩니다. 그렇죠. 예.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또 노려볼 수가 있죠. 3루 쪽 파울 손호영 선수로 이어지고 있고요. 보시죠. 이 각도 불리한 카운트인데 이 느린 커브를 타이밍을 맞춰내요. 예. 이거는 뭐 완벽합니다. 파워풀 때 정확히 안쪽